반갑습니다. 자, 일주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보시는 분, 자, 오미리 인연이 되어 계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일주론 12번째 강의로서, 예, 을의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을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이라. 그래서 오늘 부평초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것도 큰 물줄기 위에 떠 있는, 예, 부평초 아주 꽃잎이죠. 날라 이렇게. 아주 움직이는 연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꽃밭에 물 위에 큰 연못에 떠 있는 예쁜 꽃나무 한 나무가 연상이 되겠죠. 그 안에는 이제 무갑 잎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정인을 깔고 있는 네, 급제도 있고 그죠? 예, 또 이렇게 뭡니까? 이 을의 사람들은 물 위에 떠 있다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 예, 움직인다는 거는 뭡니까? 예, 우리가 떠돌아다닌다. 이런 어떤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객지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예, 또 저렇게 타국 생활, 그죠? 이렇게, 해외 이민까지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정인을 까고 있어서, 예, 그래서, 또 정제를 까고 있죠. 그래서 무단한 돈이라든가, 또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의학계, 교육업, 유통업, 연구원, 뭐 요식업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많죠. 예, 교수님들이 많고 인성을 잘 까고서 나를 배워서 또 강사분들도 많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강사분들 또 이렇게 그래요. 대중 강의하는 분들이 을일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고정된 걸좀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라.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고요. 좀 이벤트를 많이 또 해줘야 을일주 태어난 여성분을 사귀는 분들은 이렇게 그 뭡니까 여행이라든가 이벤트를 많이 해줘야 좀 만족감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일주 태어난 사람들하고 애정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겠죠. 주로 이제 경인일주, 예,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 날에 태어난 분들하고는 애정 지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또 이분들하고 또 이렇게 마찰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바로 이제 신금일주들이죠. 신묘, 신사, 신미, 신유, 그죠? 신의 신축 날 태어난 분들이죠. 그죠? 그중에서도 신사 날 태어난 분들이 가장 좋지가 않죠. 또 경금일주 중에서는 경인일주가 이분들하고 가장 잘 맞다 이렇게 보고요. 또 경자도 잘 맞겠죠. 이렇게 해서 예, 이분들이 또잘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일주 분들이 주로 이제 뭐 마음씨가 착하고 좀 예쁘고 그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많으신 분들이다. 그러나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맹점. 그래서 주택이라 이런 거를 요즘 같은 한 곳에 모이니까 큰 주택을 가지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꾸준히 있어야만이 그 주택이나 주변에 땅을 가질 수가 있는데 떠돌아다니다 보니까네 뭡니까 그게 땅들을 좀 사기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 서울의 부동산은 잘안 맞겠죠. 그래서 예좀 이렇게 낭만주의자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자유롭게 사는 자유인들이 많아서 시인들도 많죠. 예또 화가들 이렇게 예 뭔가 정착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만족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신비한 아이디어를 가져서,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술인들을 얘기했는 게, 그 시인들을 말씀했습니다. 그 신비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기해사변행, 이제, 우리가 이제, 헌종 5년에 1839년이죠. 그죠? 이럴 때 천주교 탄압 사건이 또 일어났죠. 그죠? 천주교 교인들 신부님을 비롯해 한 70명을 박해한 사건을, 예, 그 사건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뭡니까? 인성이 좋아서 남들에게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내가, 예, 정인을 깐 사람들은 나는 내가 좋아서 남을 해하지는 못하는데 남이 나를 많이 칩니다. 그 사기를 많이 당하고요. 돈을 많이 떼고 또 그래서 인간의 피해 구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늘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도 또 겨울에 태어나시는 부평조들은 겨울 남자를 조심하시고 또 남자분들은 겨울 여자를 조심하시고 그래서 같은 이렇게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이 오히려 쉽게 다가오지만은 나중에 끝이 좀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뭐
그저 그만이다. 이렇게 아주 정다운 그런 분들이다. 이래 볼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으로서는 이제 이 떠돌다 보니까 사고, 교통사고, 다치는 거,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좀 우울증 같은 게 이런 게 있죠. 부평처럼 왜냐면은 땅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물에 뿌리다 내리다 보니까는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심신박해, 우울증, 공황장애, 그죠? 뭐 이런 거, 정신병이나 안정병, 신경학적인 이런 병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역마가 돌아서 그죠? 늘 떠돌아다니는 그런 병, 이걸 역마병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병도 가만히 있으면 좋음이 쑤시고 뭔가 돌아다녀야 적성이 풀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래저래 이제 우리가 예, 을의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정적으로 잘 맞는 분은 이제 경일주,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일주. 또 이렇게 이 상충살들은 바로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해, 신축날 태어나신 분들이 좀잘 맞지가 않고, 또 의약업, 교육업, 유통업, 연구원, 교수직, 그죠? 요식업, 그죠? 그런 교사들이, 강사들이 상당히 많고, 건강으로서는 머리병, 그죠? 마음의 병, 이런 거, 예, 부평초란 말이죠. 떠돌아다니다니까. 그러니까, 예, 자꾸 이렇게 여행에 대한 간절, 그죠? 그런 강박관념, 조미 많이 쑤시는 거죠. 답답한 그런 병들, 그런 게 우울증 이런 게죠. 그래서 이런 걸좀 참고를 하시면은, 예, 사람은 너무 좋으나 남에게 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을의 일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13강의에 다시 배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병자 일주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날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인연을,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대하시는 분은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 혹시 처음 보시면은 1강의부터 쭉 들어서서 다시 들어보시면은 예,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